대한항공이 올해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역대 최대 매출 4조 원을 달성을 했죠. 반면 진에어는 2분기 흑자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 부진한 실적으로 주주들의 한숨을 자아냈습니다. 이 진에어가 실적 부진 요인으로 지목한 건 강달러와 유가 상승이었는데 사실 이 두 요소는 항공주 전반의 악재였습니다. 항공 대장주인 대한항공은 항공 화물 수요를 적극 유치한 결과 전통적인 여객 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었죠. 특히 아시아나 항공 합병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하반기에 기업 가치 재평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3분기는 근데 전통적인 또 항공 성수기입니다. 지난달에 국제선 여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.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는 하지만 대한항공의 비행에 난기류는 없어 보입니다. 이제 비었습니다.